토요일 아침 굉장히 상쾌한 날씨인데 저는 지금 나바이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나바이 대한항공 호텔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시에즈 경제자유구역 그걸 보러 갈 건데 제가 나바이를 가본 게 한 2014년? 2015년인가? 그때 가보고 거의 한 7, 8년 만이에요. 7, 8년 만에 나바이를 가는데 제가 2009년부터 나바이를 저기 차 온다 벌써 2009년부터 나바이를 꾸준히 다녔어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집에서 한 5분 만에 타시켄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관광객 같죠 저기?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관광객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여기서 기차로 4시간 정도 나바이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요새 기차 안에 관광객이 얼마나 보일지. 관광객 많네. 네. 근데 아직 안 들어가나? 왜 앞에 있지? 왜 안 들어가고 있지? 러시아 사람들 아닐까?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 오는 기차고 7시 28분 기차가 무슨 기차냐면 프라샵이 아닌 것 같은데 익스프레스라고 돼 있지 왜? 익스프레스. 카메라. 프라샵 맞다는데. 프라샵 맞대? 안녕하세요. 이게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장들이 좀 자리를 남겨놨다가 현장에서 현금하고 파니까 그런 것도 있죠. 뭐야? 물 안 사도 돼요? 물? 물 사 주잖아. 물 줘 여기. 아니 저도 좀 사갖고 와야지. 11,000원 오늘 관광객이 확실히 많을 것 같아. 무대가 서 있네. 여기서 사마르칸트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나바이까지는 거기서 1시간 더 이 정도면 3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외관이 집에 가는 애들인가? 집에 가는 애들 26,000? Excuse me? 그때 까꼬이 보이지? 어땠다? 스레드시 보이지 그래 스레드시 스파시바? 지금 저기 차인데 저기 차인데 기다렸다가 지금 일로 오면 여기서 타래요. 이거 모르면 못 타겠네. 모르면 못 타겠어.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는 780번 기차고 안녕하세요 카메라 스튜덴트가 스튜덴트 니에 꼴니끼 까니꿀리 빠져들어보자요 학교 학생들 맨 앞에 건데 조용하게 가면 되겠다. 오랜만에 3시간 14분 사마르칸트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여기서 1시간 더 가야지 지금 나바이가 나오는데 여기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반갑네요. 사마르칸트 KTX 여기 KTX 아니지 아프라시압 기차를 타고 잤어요. 그냥 계속 오는 길에 여기서 5분간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해서 좋다. 나바이 똥 냄새가 나지? 일로 와라?
나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예, 또 운전하지? 정화조가 있네, 옆에. 지금이 10시 43분. 7시 28분 기차였으니까 3시간 15분. 3시간 15분. 여기 나바이는 2009년 제가 처음 와서 대한항공 KE 컴플렉스 대한항공 프로젝트를 이제 기본 조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명 현상 설계 그때 무형 건축하고 아키 플래닝인가 뭐 그렇게 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서 이제 디자인 경쟁해가지고 저희가 기술 점수를 좀 많이 받아서 따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09년에 설계 시작해서 설계가 마무리된 게 공사가 마무리된 게 2012년이었는데 오늘은 한진 컴플렉스 그거하고 그 옆에 있는 공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나바이 최고 중심지에 저기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하다가 얘기를 안 하고 현장이 좀 멀어서 여기는 근데 이 일이 메인도로예요. 나바이 메인도로 네, 잘 돼 있지.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옆에 저희 미술관 뭐 회관 같은 게 있어. 공연장 같은 거 극장 왼쪽이 이제 축구장하고 나보이 공원 205소 여기 파르호트 파르호시네 극장 이름이 여기도 깨끗해졌다. 오 그때 포장 깨끗하게 다 했네. 많이 좋아졌네. 하기야 뭐 벌써 시간이 그랜드 앤 호텔 지금 저기 부킹닷컴에서는 150불로 되어 있는데 물어보자고 얼마인지. 여기가 나보이에서 제일 비싼 호텔 그랜드 M. 그랜드 미러하고 같은 계열사 아닐까요 이거? 그랜드 미러하고 같은 계열사. 오 시원하다. 아살말레코. 와 그랜드 미러 다? 130불이네. 킹 사이즈 베드 150불. 브렉퍼스트. 오. 아니, 식당도 괜찮은데요? 잘 해놨네. 여기 다 1, 2, 3, 4로 해가지고, 쿠바라탈, 그 뭐냐, 이렇게 단지, 맥클라이언 단지 이름이 있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불바르예요. 불바르 타시켄트의 불바르 같은 아파트인 거예요 이게. 안 좋게 보이게 해도 그때 지었잖아. 아 추억의 대한항공 드디어 몇 년 만에 준공하고 나서 좀 오래 됐는데 저기 아직까지 그래도 뭐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아직은. 저기 9층짜리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예요.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봤네. 그래도 외장도 깨끗한 저기 뭐 테라스 밑에 물 때문에 좀 떨어진 거 빼고는 저기만 좀 손보면은 하게. 저기 펜스 있는 데가 대지 경계선이고 머리가 너무 왜 이렇게 준비되냐 준비되어 있구나.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아우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도 좀 끓여 당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옆에 이게 저기 뭐냐 이게 농수로 농수로 같은 게 있어요. 물도 좀 집어넣고 막. 네. 저기 전신주 있죠? 네. 전신주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요 앞에 도로까지 대한항공 땅이지. 그 땅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나 모르겠네. 안 가지고 있겠지. 이거 방 이 120 헥타르. 내가 대한항공 아니었으면은 한국에 갔어. 아니 그 저기 지송 거 끝나고 지송 그때 뭐 저기 어디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일 없으니까 한국 가야지. 근데 이거 갑자기 또 대한항공에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발을 붙이게 됐죠 그냥. 한 16층 짓지, 5층밖에 안 짓었을까. 아. 자로 가면 자랍샨.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3년? 3년 돼서 좀. 앞에 있는 게 아마 PVC 공장일 거다. 아쿠아 맞지? 와, 아쿠아 크네. 알루미늄 프로필 공장. 어마어마해. 알루 엑스트루전스. 아쿠아가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삼성이에요. 삼성. 아살람 알라이콤. 알루미늄 프로필 제시 프라이즈버짓. 우즈민다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고 저 뒤에 게 저게 가스통 공장이에요. 저 오른쪽에. 저 오른쪽 저 건물 이상하게 열한 개 지나온 거 있죠 저거. 가볼까? 근데 오늘 한국 사람이 없대. 저기 한 오아시스 있잖아요. 오아시스. 어? 오아시스 직골 잠깐. 저기 앞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그 건물 안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벽돌로 아치를 만들어서. 아 지하수가 엄청 내려가 버렸구나. 물어봐요. 이 동네 궁금한 거. 문 닫았네. 라바테. 아살람 알라이콤. 아살람 알라이콤. 아 여기 실크로드 호텔도 대한항공이 떠나고 나서 거의 뭐 약간 죽은 분위기. 손님이 거의 없네요. 비행기 편도 많이 줄었고 제가 2009년도 그때 한참 다닐 때는 진짜로 비행기표 자리가 없어가지고 출장 한번 올라오면 보아라 통해서 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항도 굉장히 많이 좀 세탁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3시간 동안 일 보고 다시 타시켄트로 돌아갑니다. 한 3시간 1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나바이 왔는데 옛날 말은 못하네요. 사람도 좀 적고 아직 뭐 공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형이 터지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대기가 돼가지고 나바이가 발전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보이 기차요. 샤 파란 일이가지고 확실히 타시켄트보다 더 많이 뜨겁네. 뜨겁죠? 뜨거워. 가을날씨 있잖아. 그러니까 타시켄트보다는 확실히 뜨거워 여기. 따갑다. 여기 사막이 사막. 와 덥다 더워. Bush eclipses. Bush eclipses. 하루만에 다녀올만 한데, 근데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4시간? 4시간 좀 됐죠? 한 4-5시간? 하루만에 당일치기 나바이 출장은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는데, 어쨌거나 가서 본 느낌은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나보이 지역이 좀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있을지는 한번 좀 자료들을 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시원하고 좋다. 확실히 나보이가, 덥긴 더워. 타시켄트 보니까 시원하고 좋네 그냥. 5월 달에 갑자기 8월로 갔다가 8월 날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루 만에.